영화 마션에서 마크 와트니는 MAV를 타고 우주로 향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MAV는 원래 화성 저궤도에서 도킹하도록 설계됐는데 헤르메스호는 저궤도까지 내려갈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마크 와트니는 조금이라도 더 높은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MAV의 무게를 무려 5,000kg이나 줄여야 했습니다. 무게를 줄이는 방법은 꽤나 충격적이죠. 보급품도 빼고 좌석들과 창문도 다 떼버리고 심지어는 MAV의 운전도 헤르메스호가 원격으로 하니까 제어 패널까지 떼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우주선 뚜껑도 다 떼고 기지에서 가져온 천막으로 대신했죠. You want to send a man into space without the front of his ship? You want to send him into space under a tarp. 그런데 화성 궤도 탈출에 필요한 속도, 탈출 속도는 초속 5km입니다. 이 정도 속도면은 화성의 대기량이 아무리 적다고 해도 대기에 의한 마찰이나 풍압 때문에 인간이 맨몸으로 버티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트니는 정말 멀쩡하게 우주로 올라가서 헤르메스호까지 도착했습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미국의 항공우주학자 로버트 주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선의 속도로 인해 대기가 와트니에게 위험 요소가 되기 이전에 화성 대기권을 탈출하는 것이 관건이다. 처음부터 12G의 가속력으로 상승하면 와트니의 신체가 버티지 못할 것이고 대기에 의한 마찰로 우주선이고 와트니고 다 타버릴 거다. 여기서 미국의 항공우주학자 로버트 주브린의 해결 방안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우주선의 가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우주로 향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1G 정도의 가속도로 천천히 올라갑니다. 초당 1km의 속도라면은 마크 와트니처럼 뚜껑 없이도 화성 50km 상공까지 올라가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화성의 대기가 희박해지는 높이까지 올라간 이후부터는 훨씬 빠른 속도로 가속, 총 12G의 탈출 가속도로 화성을 빠져나오는 거죠. Mars's atmosphere is so thin, you don't need a lot of streamlining. By the time the ship's going fast enough for air resistance to matter, it'll be high enough that there's practically no air. 아, 물론은 이건 그냥 이론적인 계산입니다. 현재까지는 화성의 고도에 따른 대기 구성까지는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기 때문에 실제로 가능한지 안 한지는 화성에 직접 가서 해봐야 알겠죠. 마크 와트니는 필요 없는 부품을 다 빼버린 MAV를 타고 기존에 설계된 것보다 높은 궤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르메스호하고 마크 와트니의 거리는 너무 멀었죠. 이때 와트니는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냅니다. 바로 아이언맨 작전. 우주 한복판에서 수트 손 부분에 구멍을 내고 손에서 빠져나오는 공기 힘을 이용해서 마치 아이언맨처럼 날아가는 거죠. Poke a hole in the glove of my EVA suit. I could use the escaping air as a thruster and fly towards you. Let's go, Iron Man. 이 위험천만해 보이는 아이언맨 작전 실제로 가능한 걸까? 우주 한복판에서 우주선의 구멍을 뚫어도 안전한 걸까? 우주선의 구멍을 뚫으면 공기가 빠져나가서 숨 막혀 죽거나 차가운 우주 공간의 온도 때문에 얼어 죽지 않을까?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실제로는 방향 조절도 어렵고 추진력도 그만큼 내기 어렵다. 우주에서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 이동이 가능한데 마크 와트니의 몸무게, 우주복의 무게를 생각한다면 실제로 공기가 이동해서 와트니를 이동시켜 주려면 상당량의 공기가 빠른 속도로 나와야 한다. 하지만 공기의 무게는 너무나도 가볍다. 영화에서 나오는 것만큼 추진력을 내기가 어렵다. 추가적으로 우주복에 구멍이 뚫리게 되면은 오히려 그 부분에 살이 삐져 나와서 구멍을 막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공기가 더더욱 빠져나가기 힘들겠죠. 아, 그리고 이 삐져나온 살이 구멍을 막게 된다면은 물론 조금 많이 아플 수도 있겠지만은 잠깐 정도의 노출이라서 금방 회복될 정도라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공기가 빠져나가서 숨 막혀 죽지도 않고 차가운 우주 공간의 온도 때문에 얼어 죽지도 않는다. 하지만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추진력을 낼 수 없다. 공기가 빠져나간다고 해도 영화만큼 추진력을 얻기는 힘들다. 와트니의 우주선과 헤르메스호의 거리가 너무 멀었을 때 헤르메스호의 선원들은 기지를 발휘합니다. 헤르메스호의 에어로크를 폭발시켜서 그 추진력을 이용하는 거죠.
What happens if we blow the valve? Now you want to open the vehicular airlock? It'll give us a good kick. Yeah, but it'll also blow the nozzle off the ship. And all the air would leave, and we need air to not die. We would seal the bridge and the reactor room. Everywhere else would go vacuum. Vogel, you're a chemist. Can you make a bomb with what you have on board? Sugar? Yeah. Liquid oxygen and some stain remover. It's 5 times stronger than a stick of dynamite. 우주선 안에서 폭탄을 만들어서 에어로크를 폭발시킨 다음 그 추진력을 이용한다. 이게 실제로 가능한 방식일까? 포겔은 설탕, 액체산소를 이용합니다. 우리가 평소 요리할 때 자주 사용하는 설탕은 평소에는 잘 타지 않지만 설탕 입자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산소와의 접촉 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포겔은 우선 설탕을 가늘게 분쇄했습니다. 여기다가 엄청난 연소성을 갖고 있는 액체산소랑 섞고 나서 조명 패널을 트리거로 활용, 불을 붙이는 거죠. 설탕은 1kg당 1670만 줄의 열량을 내는데 이건 다이너마이트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입니다. 그런데 우주선을 진짜로 폭발시켜도 되는 걸까? 우주선이 터진다면 전부 다 죽는 거 아닐까? 만약에 폭탄을 너무 센 걸 만들어서 폭발이 크게 일어났다면 우주선은 에어로크와 함께 연쇄적으로 폭발했을 겁니다. 하지만 헤르메스호의 승조원들은 에어로크 안쪽에 구멍만 낼 정도로 딱 적당한 힘의 폭발물을 설치했고 우주선의 다른 부위에는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어차피 구멍이 작든 크든 공기가 빠져나가는 시간만 다른 거지 결국에 얻을 수 있는 운동량의 총합은 같기 때문이죠. 게다가 헤르메스호의 승조원들은 에어로크를 봉쇄하고 혹시 모를 위협에 대비해서 다른 모든 공간들도 봉쇄해둔 상태죠. We would seal the bridge and the reactor room. Everywhere else would go vacuum. 이렇게 헤르메스호는 에어로크만 터뜨리면서 추진력을 얻게 됐고 와트니와의 거리를 조금 더 좁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션에 나왔던 인류의 기술이 실제로 있는 걸까? 화성의 집, 화성 자동차, 태양광 에너지 기술이 실제로 가능한 걸까? 다음 콘텐츠는 실제로 존재하는 6가지 우주 기술입니다. 아, 영상 안 올라오면 그냥 부엉이 내 터졌다고 생각하세요. 아, 그리고 마션을 다 봤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다, 궁금한 게 있다, 그런 거 있으면 댓글로 얼마든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그 댓글을 보고 그 댓글 남긴 사람을 꼭 찾아서 I will find you and I will kill you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영이었습니다.